시골에 살던 한 청년이 서울에 왔습니다. 근데 이 집이 가난해서 서울에 마땅히 거처가 없어요. 그런데 마침 아버지께서 주소를 주셨어요. 여기를 찾아가고 내 이름을 대라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집을 찾아가서 벨을 눌렀고요. 주인이 그 아버지 이름을 듣고 문을 열어주면서 이렇게 얼굴을 맞대게 되었습니다. 근데 주인이 하는 말씀이 이 분이 청년의 아버지에게 굉장히 신세를 진 적이 있대요. 전쟁터에서 그 청년의 아버지가 이 주인의 목숨을 살려준 그런 은인이래요. 그래서 그 은인을 찾고자 굉장히 애를 썼는데 찾지 못했는데 이렇게 아들이 나타나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예, 그 청년이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그 집에서 예, 숙식하면서 참 편안하게 학교를 마쳤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 이름에 이름이 도움이 되는 적이 있고요. 아버지 이름이 해가 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어느 연예인이 굉장히 좀 어느 정도 성공을 해서 텔레비전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 연예인 얼굴을 보고 시청자 중에서 어떤 사람이 이 사람하고 똑 닮은 어떤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사람 아버지예요. 그 사람 아버지가 아주 오래전에 자기 돈 수없이 많은 돈을 빌려가지고 갚지 않고 외국으로 가버린 거죠. 그런데 그 사람 찾으려고 애를 썼는데 마침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 사람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고 수소문해서 그 사람을 찾아갔더니 이 방송국에서는 좀 문제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연유로 인해서 그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게 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름이 유익한 적이 있을 수도 있고요. 피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 자녀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덕분에 예, 상상할 수 없는 무지무지한 혜택을 예,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3절로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자, 23절에 보시면은 그날에는 이 날이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성령님이 오시는 그날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하는 그날이죠. 자, 이 날에는 신약교회가 새롭게 태동되는 역사적인 전환점을 이루는 그날이에요. 자, 그날에 이제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은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자, 24절에 보시면은 네, 예, 내 이름으로 구하면 받는다고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것마다 구하는 것마다 다 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예, 하시는데요. 여기 24절에 보시면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런 말씀을 하시죠. 자, 지금이 어떤 상황입니까? 제가 요한복음 16장을 말씀하시는 지금이 어떤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까? 아직 그전이에요. 이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보면서 하고 싶은 말씀을, 중요한 말씀을 아주 간절하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전달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한 이후에 고별 기도를 17장에 하고 18장에서는 십자가에 붙들려서 잡혀가는 그런 장면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자 제자들을 눈으로 보면서 있는 함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 상황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어.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앞에 있으니까 예수님 제쳐놓고 하나님께 얘기할 필요가 없죠. 자 누구에게 얘기하면 됩니까? 예수님께 직접 얘기하면 되죠.
자,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대신 전해주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 예수님이 이제는 내가 이제 앞에서 우리 제자들의 얼굴을 보고 제자들이 뭘 원하는지 얘기하면서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필요한 거 도와주고 이렇게 함께 지내는 그런 이제 시절이 끝나게 되잖아요. 본인은 이 땅에서 저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가장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되는 것이 이 땅에 홀로 남겨질 제자들과 그로 인하여 생겨나는 수많은 성도들, 예수를 믿는 많은 성도들이 걱정이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내가 이 땅을 떠나버리면은 이들을 누가 보살펴 줄 것인가? 얼마나 많은 사탄 마귀들이 이 사람들을 대적하고 해치려고 하고 핍박하고, 예, 그럴 일이 훤하잖아요. 사실 예수님도 그 이후에 본인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생각하고 있고, 내가 이 땅을 떠난 후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 어떤 환난을 당할 것이며 어떤 핍박을 당할 것인가를 훤히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뭔가 안전하게 보전하고 특별히 좀 이렇게 대우를 하면서 어떻게 아낌없이 보살펴 줄 수 있는 길이 없는가 생각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16장 앞에는 누구를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죠?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예,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성령님만 보내주시는 거로도 그건 너무너무 좋은 일이에요. 우리 성도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혼자 살지 않고 그 하나님 되시는, 예,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천국 갈 때까지 함께 하시고 보살펴 주시고 보전해 주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이 너무너무 굉장한 대우인데요. 얼마나 대단한 특별 대우를 해 주시는 거잖아요, 성도들을.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또 하나 더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주시는 거예요. 뭐죠?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구약 시대에서는 이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직접 나가지를 못했죠.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갑니까? 제사장을 통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제사장이 되셨고 제물이 되셨고 그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 성도들이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 부탁하시는 게 뭡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나가는 거죠. 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나이제를 대신하여 어디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죄 씻음 받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는 이 구속 사역에 대해서 완전히 믿는다는 거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 부활하셨기에 이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된 권세로 예수님 의지하여 예수님 공로, 예수님 다리 붙잡고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거잖아요. 난 예수님 의지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에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런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직접 우리의 각 개인을 만나준다는 이 놀라운 약속을 또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16장을 보시면은 이 성도들에게, 홀로 남겨질 성도들에게 첫 번째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 특권을 주시는 특별한 대우를 해주십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특별한 대우인지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시진핑 주석의 개인 전화를 알고 우리가 언제든지 전화할 때마다 그 위대하신 주석께서 그래? 누구야? 무슨 얘기야? 언제든지 얘기해봐. 잘 때 얘기해도 괜찮고 새벽에 전화해도 괜찮고 언제든지 직통으로 전화해야 하면서 직통 전화를 우리한테 하나 주신다면 여러분들 그 사람 어때요? 너무 대단한 특별 대우를 받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죠? 만약에 한국 대통령하고 우리가 한번 직접 만날 수 있는 통로가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전화하고 언제든지 요구하면 내가 언제든지 만나줄게. 이러는 그런 통로가 있다면, 그런 창구가 있다면 이 사람은 너무나 특별한 대우를 받는 거죠. 놀라운 대우를 받는 거죠. 그런데요, 대통령은
그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올 수도 있고요. 사람의 생명은 이 땅에 무한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 그 생명이 끊어질 날이 있고 지하에 묻힐 날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대통령이 되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시는 그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대요. 나한테 직접 얘기해도 돼. 내가 언제든지 들어줄게. 얘기하는 것은, 나한테 기도하는 것은 바로바로 응답해줄게. 답해줄게. 이런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특별한 대우를 우리에게 해주신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문제는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우리가 모르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세상의 그 위대한 그 지도자와 1대1로 소통하는 것과 직통전화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그 권세 이상의 무지무지무지한 어마어마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이거 여러분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특별한 대우를 우리가 이 땅에 받고 살고 있는지 그걸 주신다고 예수님 약속하시고 우리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벽에 예수님 하나님 불러도 하나님 예, 우리한테 얘기하시고요. 한밤중에 남들 다 자고 난 다음에 잠이 안 와가지고 하나님 불러도 우리 하나님 그래 그래 하고 우리하고 얘기해 주시고 들어주시고 또 듣고 지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을 다 일일이 응대해 주시는 응답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과 우리는 개인적으로 관계할 수 있는 특별한 관계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어떤 분이 우리 성도가 몇 년 전에 청와대에다가 편지를 썼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지금 대통령 아니고 그 이전 대통령 때 편지를 썼습니다. 이분이 이제 좀 이렇게 그 지적 능력이 있으셔가지고 필력이 있으셔가지고 편지 쓰는 거 좋아하고 글 쓰는 거 좋아하시는데 이분이 청와대에다 편지를 썼는데 내용이 뭐냐면은 나한테도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중국에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기는 광맥을 잘 본대요. 여기 광산 할 수 있고 저기 광산 할 수 있고 그런 내가 이제 사업거리를 많이 구상하는 사람인데 한국에 와서 봤더니 여기에도 광맥이 보이고 저기에도 광맥이 보여가지고 이렇게 좋은 광맥을 뚫어가지고 금을 캐내야지 되지 않냐. 이거를 내가 청와대에다가 아주 그냥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편지를 보내서 나는 중국에서 온 누구누구인데 한국에 여기 이런 게 있고 저기 저런 게 있으니까 이거를 좀 이제 우리 같이 개발합시다 하고 그런 의견을 이제 내서 편지를 썼대요. 근데 이분이 좀 몽상가예요. 하여튼 막 그런 얘기를 막 그냥 계속 하시는데 근데 그런 편지를 이제 청와대에 하니까 청와대에서 처음에는 뭐 대답을 했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또 편지하고 또 편지하고 같은 이름으로 같은 주소로 편지가 이만큼 쌓이니까 이제 드디어 청와대에서 편지를 답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 계셨는데 교회 주소로 그 이름 그 성도 성함 딱 적어가지고 밖에 편지 봉투에도 예 청와대에서 온 거 그 형제 이름으로 온 거 그다음 그 안에 편지 봉투 안에도 자 어느 누구 보시오 하면서 청와대에서는 청와대 직인 딱 그래가지고 이 편지를 온 걸 보고 이 사람이 만나는 사람마다 나 청와대에서 편지 와서 몇 달을 야 한 사람한테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그 봉투도 보여주고 직인 찍혔지 이게 청와대에서 나한테 편지 와서 나 청와대에서 편지 받는 사람이야. 청와대에서 내가 편지하면 바로바로 즉각 편지를 답장을 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나라의 높은 분이 내가 쓴 편지에 답을 해도 너무너무 기쁜데 평생에 그게 자랑거리가 되는데 아마 그 편지 아마 아주 보관을 하셨을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부자가 되게도 가난하게도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내가 얘기하면 일일이 응답하시고 일일이 다 들으시고 예 우리에게 해주신다는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이런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무지무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땅에서 예, 잘 되기를 원하시고 좋은 길로 가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여러 가지 장지를 주셨어요. 여러 가지 길을 너무나 많이 주셨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누리지 못해요.
그런지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래, 왜 나는 이게 되는 것마다 되는 게 없어요? 하는 것마다 되는 게 없어요. 왜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좋게 좋게 성령님 보내주시고, 자, 기도하는 것마다 다 들어주신다고 일일이 1대1로 예, 응대해 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찾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찌 우리한테 예, 응답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특별한 대우 안에 있는 하나님 자녀됨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근데 그 청와대에서는 안 된다고 대답이 왔어요. 그 편지를 제가 읽어봤거든요. 근데 아무도 편지 읽자고 안 하는데 저는 내용이 궁금한 거예요. 그런 내용을 제가 편지를 했다는데 과연 청와대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을까 싶어서 봤더니, 자, 이제 당신의 귀한 뜻은 알겠지만 너무너무 좋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근데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대답이 왔더라. 근데 그 얘기는 쑥 빼고 청와대에서 편지 왔다고 막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청와대에서 된다 안 된다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기도하면 된다 안 된다 응대를 해주세요. 이거는 이렇게 해서 되고, 이거는 조금 후회되고, 이거는 이것보다 더 좋은 길이 이거니까 바꿔서 해줄 것이고, 이거는 안 해줄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 우리한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듣지 못해서 그렇죠. 그것을 알아듣는 것은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할 때는 다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대충 살고 바쁠 때만 하나님 해주세요 해놓고는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나한테 응답을 했는지를 주의 깊게 보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바쁘기만 하고 하나님은 왜 안 해주십니까? 원만만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이런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주님과 대화하십니까?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1대1로 만나주는 이 특권을 얼마나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너무나 좋은 이 예,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이잖아요. 권세잖아요. 여러분들 이것을 많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이 활용하세요. 우리 주님과의 직통 전화통 많이 활용하시고 많이 전화하시고 많이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생활 속에 응답받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렇게 특별 대화하셨습니다. 첫째, 성령님을 보내주셨고요.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1대1로 응대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그리고 또 세 번째, 또 있습니다. 우리가 31절 3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32절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자, 이제는 31절에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렇게 이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왜냐하면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제자들에게 얘기를 해요.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과 그리고 이 땅을 떠날 것과 그리고 내가 얼마나 환난을 받으면 너 믿는 너희들도 얼마나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30절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서 온 자인 것을 믿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이 대답을 어떻게 듣겠습니까? 그래 정말로 너희가 나를 믿는구나 이렇게 느끼겠습니까? 우리는 그 이후의 사건을 알잖아요. 예수님이 아직 그 사건은 안 당했지만 예수님 누구의 신이잖아요. 아는 거죠. 이 사람 믿는다 말은 했지만 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은 아니다는 걸 이제 아시기는 하죠. 그러면서 내가 믿느냐? 믿음을 한번 돌아보라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32절에는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너희 다 도망갈 거다. 나 혼자 놔두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핍박받는 것과 제자들이 이렇게 배신할 것과 제자들이 또 뿔뿔이 흩어지면서 예수님이 없는 그 후의 세월에서 얼마나 환난을 받고 핍박을 받을 건지를 미리미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 그런 환난과 핍박이 있을 건데 그럴 때라도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은 그럴 때를 왜 이렇게 미리 알려주는가 하면은요. 자 33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미리 일어날 환난에 대해서 미리 제자들에게 말을 해주는 이유는 33절에 보시면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누구 안에서 내 안에서 뭘 누리게 하려고요?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자, 우리가 이런 고난을 받을 거라는 것을 예수님 미리 말하면 그걸 알고 있으면 그런 일이 닥칠 때 주님 안에 있으면 무섭지 않다는 거죠. 두렵지 않다는 거죠. 평안을 누린다는 거죠. 자,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환난 속에서 평안하라. 여러분들 평탄하고 좋은 일이 있어도 평안하기가 어려운데 어렵고 힘들고 고생과 고난이 지지리도 끊어지지 않는데 그 속에서 평안할 수가 있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환난 속에서 너희가 평안하기를 원한다고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것이 가능하죠. 예수 안에서, 내 안에서. 어떻게 예수 안에서 우리는 환난을 당할지라도 평안할 수가 있습니까? 자, 여러분들 갓난 아기를 보십시오. 갓난 아기가 엄마 품 안에 있으면 어때요? 세상 근심 없어요. 엄마 젖 먹으면 배부르면 어때요? 새근새근, 방긋방긋. 예, 세상의 천국이에요. 엄마한테 안 깨있으면 아기들은. 왜 그렇습니까? 자, 엄마 뱃속에 10달 동안 잉태되어 있었고 보이는 혈육이로 하나 된 이 혈통으로 이어진 존재는요, 서로 함께 있는 걸로 굉장히 편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것이 본능이죠. 예,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혈통으로 하나 된 가족이에요. 하나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안에 있으면 세상 걱정 없어요. 사실은 가지된 성도가 줄기에 붙어 있으면 생명이 있을 때 어떤 걱정과 두려움이 없는 것처럼 평안해집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평안할까요? 예수님의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그 말씀을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3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맨 끝줄 보세요. 내가, 이건 누구죠? 예수님이 뭘 하셨다고요? 세상을 이겼다고 하시는 거죠. 여기에서 이 세상은 세상의 임금 되시는 사탄의 권세예요. 우리를 해롭게 하려고 덤비는 사탄 마귀의 권세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멸망시키셨어요. 십자가에서 부활하시면서.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그들을 완전히 지옥불로 던져버릴 거예요. 완전히 멸망당하게 그들을 이미 묶으셨고 이미 승리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승리하셨기에 예수님께 붙어있는 우리는 어때요? 승리를 담보, 예정된 인생을 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특별 대우가 뭐냐면 승리를 이미 주셨어요. 승리한 인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저 영원한 하나님 앞에 가기까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고이고이 패하지 않고 망하지 않고 악으로 빠지지 않고 우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비단길을 깔아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미 비단길 위에 있는 인생에서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축구를 하는데요. 상대 팀이 좀 실력은 좋아요. 그런데 우리하고 같이 경기를 했을 때 우리가 저 팀을 반드시 이긴다는 결과가 확보되어 있으면 이 경기를 할 때 질까 봐 걱정됩니까? 어떨까요? 이미 이기는 경기를 하는 선수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편안하죠. 그래서 예수 안에 붙어있는 자는 평안을 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무서울 자 없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는 다 물리치고 그에 붙어있는 자에게는 승리한 인생을 선물로 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평안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제대로 붙어있는 자는 평안을 선물로 받는 것이고 승리한 인생을 선물로 받는 특별 대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이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놀리려고 하는 거 아니고요. 거짓말 하시는 거 아니고요. 사기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환난을 당하나 내 안에서 평안하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경험한 적 있으십니까? 아무리 어렵고 환난 속에서도 걱정이 안 되고 두려움이 안 되고 마음이 편안하고 잔잔하며 희락과 기쁨과 안식을 누려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경험을 기억해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에게 승리를 확보해 주셨어요.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 사는데 환난 있고 고난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 환난도 이 고난도 이미 승리가 예정된 고난이에요.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약간의 환난을 겪을 때 그 환난을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은 걱정합니까? 평안합니까? 이미 이겼는데요. 환난 하나님께서 거두고 가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로 예정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은 이미 결과를 아는 우리는 이 환난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의 마음은 어때? 아, 그래. 잠깐이지. 지나가는 거지. 그러면 이 환난과 고난 속에서 눈물 뿌려 너무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거기 빠져있지 않는 거죠. 그 가운데서도 힘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 이거 지나가는 거야.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거야. 하나님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에 우리도 이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건짐을 받는 승리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야. 잠깐 환난이 있는 곳,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려고, 우리를 훈련시키려고 잠깐 지나는 것이니까 그 환난과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의 마음은 어때요? 그를 다스리죠. 자, 이거 잠깐 지나가는 이거 어떻게 지나갈까? 어떻게 이것을 견뎌낼까? 언제 끝이 날지 모르지만 하나님 언젠가는 끝을 주실 거야. 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그 아름다운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단길을 깔아주셨는데 우리가 왜 흙탕물에서만 사느냐고요. 환난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은 주님께서 승리를 예정하신 우리 인생에 깔아준 비단길 아래 있는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어때요? 걱정하고 두렵고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지지리도 복이 없어서 아이고 내가 저 사람 만나가지고 이 사람 만나가지고 우리 자식이 이래가지고 우리 부모 잘못 만나서 내가 내 인생이 꽃필 날이 없다고 그냥 원망하며 투정하며 살아가는 그 악한 마음은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그런 마음 버리시고 자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특별히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이 땅에서 홀로 버려졌을 때 악에 악함에 질까, 예, 망할까, 시험에 들까, 곁길로 갈까 이렇게 세세하게 자세하게 자상하게 염려하시면서 우리에게 우리가 이 승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비단길을 깔아주신 것이 첫 번째는 성령님 주셨죠. 자, 두 번째는 뭘 주셨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해서 하나님과 직통할 수 있게 하셨죠. 세 번째는 우리의 인생을 승리하도록 결과를 만들어 주셨어요. 이렇게 복된 인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이렇게 우리를 특별히 대우하는데 우리는 이 우리를 특별히 대우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계획을 알고 계시는지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자, 돌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은 승리하셨고 우리도 승리한다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죠? 믿어야죠. 승리한 인생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믿음이에요. 우리 이렇게 특별 대우를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너무나 많은 일을 악에서 보존하기 위하여 평탄하게 하기 위하여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이렇게 너무나 많은 좋은 것들을 선물로 주셨는데 이것을 몰라요. 자, 아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우리를 특별히 대우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너무너무 좋은 것 주신 것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주님 안에서 이것을 누리는 2022년 그래서 복된 인생 되어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